것은 실험격 속도로 받쳐줍니다. 하기별로 없어요.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. 지금 득점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공 자체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맞는 플레이가 나와야 본인들의 흥이 살면서 컨디션이 올라가거든요. 네. 어렵지만 두 명의 블록과 벽을 뚫었습니다. 잘 떨어집니다. 자, 어느 정도 뜨면 지금 옵션이 많습니다. 쿠키리치 선수 또한 후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김수지 선수는 지금 메다 선수 쪽을 보면서 길게 뛰어나다 다시 왔거든요. 쿠키리치의 오늘 공격 컨디션을 보면서 보이진 감각도 놀라고 있습니다. 그 속주에서 띄우고 왼쪽 스나이크 얼굴에 강하게 맞았고요. 오른쪽 메다 박은진 선수가 활용을 많이 안 해서
그렇지 이동 공격을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. 많이 안 해서 그렇지. 네. 근데 또 염혜선 선수 입장에서는 사이드 공격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어필해야지 그렇죠. 박은희 선수가 좀 더 어필해야 됩니다. 예. 경기를 앞두고도 고이진 감독이 중앙 쪽을 많이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. 박혜민의 서브 뒤에 있습니다. 짧게 메타 앞에서 떨어집니다. 힘 조절이 됐습니다. 이것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세터도 아 이거구나 하는 리듬을 찾고 공격수도 이거구나 하는 리듬을 찾는데 지금 호흡이 맞지 않고 있어요. 계속해서 홈대회 첫 경기에 두둑구 선수 대신 가져갔지만 공격 성공률 31%로 낮았습니다.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이번 홈대회 하겠다고 밝혔더라 원단전하고 1세트 경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. 22-13 높게 가는 게 아니라 토트코 선수는 투블록이 오더라도 좀 낮게 빠르게 줬을 때 이 블록킹